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금 비율을 내가 정한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동희 차장. 네. 자, 세금 비율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세율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뭐를 7월부터 할 수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세율이 정말 그 납세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납세, 그 세금 내는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원천징수 때문에 많은 봉급자들이 연초에 예. 세금 폭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동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부가 알아서 떼왔는데 지금 앞으로 7월 달부터는요. 80%를 낼 것이냐 100%를 낼 것이냐 120%로 정해서 낼 것이냐라고 봉급장애들이 정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80%를 선택하게 되면 기준치보다 세금을 덜 떼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다 보면 연말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은 덜 떼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왕창 세금을 물게 될 수 있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의 혜택은 아니고 내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세금을 꾸준히 조금 낼 것이냐 많이 낼 것이냐 그렇게 해서 연말 연초에 정산을 할 때 예. 세금을 뭐 올해같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을 아예 피하겠느냐 아니면 뭐 세금을 더 돌려받 환급받는 비율을 높이겠느냐 이런 결정을 개개인이 알아서 해라 하고 예.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생활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자전거 그림은 뭔가요? 아, 서울 시내에서 이제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이름이 따릉이라고 합니다. 따릉이 2,000대를 서울 시내 주요 거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거점을 만들어서요. 여기에 2,000대를 골고루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도요. 이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만 되면 이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자전거를 어쨌든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게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2000대면은 많은 분들이 무료로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